네, 안녕하세요. 2019년 금화토요일 상주음악과 피아니스트 박종혜입니다. 네, 이번 공연들을 위해 입국하기 전에 11월 달에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두어 번 독주회를 하고 왔고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는 석초전 음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진주에 내려가서 진주 이상근 음악제에서 독주회 및 마스터 클래스가 예정돼 있고요. 11월 5일 날은 이제 마지막 금호 상주음악과 연주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연주로는 이제 12월 12일 날 예술전당 11시 콘서트 프로코페프 콘체르토 1번을 협연하게 됐는데요. 정말 연말까지 마지막 연말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상주음악과 공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할지는 그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총 5번의 공연이고 완전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순탄치만은 않더라고요. 이 공연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또 따로 하는 공연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관객들한테 보여주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12월달 공연도 마무리를 정말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찾아와주시는 분들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저희 12월 5일 공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 다섯 번째, 즉 마지막 공연의 끝은 제가 리스트의 소나타로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프로그램 할 때도 마지막 공연은 축제보다는 좀 뭔가 여운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짜봤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리소나타 들어가고 처음에 제가 하게 될 곡은 술래호의 전곡을 준비해봤어요. 어렸을 때 단테, 그 술래호 마지막 곡인 단테라는 곡을 굉장히 많이 즐겨 치게 됐었고 그랬는데 항상 그 곡만 치니까 그 내용을 정말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단테를 쳤던 거 말고 이제 정말 그 곡의 전체를 한번 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어서 1부 때는 술래의 전곡을 준비해봤고요. 2부 첫 곡으로는 슈베르트 곡인데 이제 리스트가 편곡한 곡을 하나 치고요. 그리고 리소나타 전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많이 연주가 되지 않는 곡인데 잿빛 구름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짧은 곡이고 리스트가 죽은 뒤에 출판된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리소나타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제가 제일 애정하는 리소나타의 곡을 치게 될 텐데요. 아마 그 곡을 로 마무리를 함으로 인해 좀 연주의 자체가 좀 여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상주 음악가로서 뵙는 마지막 무대인데요. 그동안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만큼 이번 상주 음악가는 마지막이니만큼 저의 이제 성장 아닌 성장을 마지막으로 또 지켜봐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연주들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